여기는 프레드리히 와일드니스 공원이라고, 샌안토니오 쪽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주 산책로로 찾는 그런 코스입니다. 지금 이 길은 메인 루프 쪽인데요. 한 3km 정도의 그런 코스가 개발되어 있고, 레벨 1, 레벨 2 같은 경우는 장애인, 그러니까 무장애 시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이고, 식생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산책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코스로 개발되어 있고요. 무료로 항상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 날씨가 조금 해가 날 때는 약간 더운 듯하고 바람이 불어서 선선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크게 오르막이 있는 것 같지 않고요. 평평한, 비교적 평평한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레드리히 와일드니스 공원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멀리 산책 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.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